jule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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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e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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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e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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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여러분은 올해 여름 어떤 아이템에 빠져 계신가요? 저는 올해 나시, 슬리브리스에 푹 빠졌는데요. 사실 단독으로 입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떤 여름 아이템들보다 시원하고 여름이라는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아이템이라 포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룩북은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이 슬리브리스를 활용한 7가지의 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늘 그랬듯 이번에도 7가지 룩 모두 제가 사랑하는 빈티지 Y2K 무드를 살짝씩 담아봤고요. 슬리브리스가 주제긴 하지만 요즘 제가 애정하는 팬츠 아이템들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룩북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룩은 팝한 컬러감의 슬리브리스가 돋보이는 룩으로 활동적인 느낌과 함께 레트로한 90년대 무드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슬리브리스를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요즘 제 최애 쇼핑몰인 미니멀 페어의 제품입니다. 90년대, 00년대 무드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이 슬리브리스도 레트로한 무드로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슬리브리스를 입을 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부유방이잖아요. 이 부유방을 가리기 위해서 아무리 너무 좁거나 애매한 슬리브리스를 입으면 부유방이 가려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부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슬리브리스는 아무리 아예 넓게 디자인되어서 착용했을 때 부유방 부각도 없고 활동하기에도 편해서 이 점이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다 핏 자체가 몸에 많이 붙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입었을 때 더더욱 슬림한 느낌을 줍니다. 거기다 디자인도 90년대에 뭔가 팝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요즘 정말 좋아하는 슬리브리스예요. 팬츠는 빈티지 샵에서 구입한 리바이스 카고 팬츠를 폴딩해서 입어봤는데요. 디키즈 874? 디키즈 874?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겠지만 디키즈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요즘 이렇게 폴딩해서 입는 로우라이즈가 유행이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바지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의 바지를 폴딩해서 입는 게 뭔가 그런지한 무드라고 할까요? 빈티지 특유의 자유스러운 느낌, 무심하게 꾸민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팬츠는 디키즈 874 팬츠처럼 허리 라인 안감이 화이트로 덧대어져 있어서 이렇게 폴딩해서 입었을 때 더 독특하고 예쁘더라고요. 이 룩도 요즘 정말 애정하는 무드의 룩인데요. 사실 이 룩에서의 슬리브리스는 딱 그냥 베이직한 기본템 슬리브리스라 딱히 설명드릴 건 없고 제가 이 룩에서 소개하고 싶은 건 하의로 입은 스커트예요. Y2K 스타일 하면 좀 흐물거리는 소재로 되어 있는 로우라이즈 트레이닝 팬츠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 스커트는 그런 트레이닝 팬츠의 스커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Y2K 무드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롱스커트로 어떤 상의와 매치해도 레트로한 무드를 쉽게 연출할 수 있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거기다 두께감도 얇고 엄청 부드러운 소재라서 입었을 때 편안하고 시원하기도 해서 올 여름 롱스커트로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단점이 있다면 기장이 길어도 너무 길어요. 165 이하의 신장이신 분들은 로우라이즈로 입기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모자도 진짜 귀엽죠? 얇은 니트 소재로 나온 제품이라서 착용해도 많이 덥지 않아요.
컬러가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좋은 베이지 컬러라서 빈티지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다른 룩들에도 무난하게 다 잘 어울려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다음 룩도 데일리한 느낌과 함께 트렌디한 무드로 즐기기 좋은 룩인데요. 상의 하의 모두 코프라는 쇼핑몰의 제품입니다. 앞쪽에 후크가 달려있는 디자인의 슬리브리스인데 뭔가 이너웨어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무심하게 꾸민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음과 동시에 약간 광택감이 도는 소재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착용했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요즘 Y2K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이렇게 셔링 디테일이 들어간 팬츠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팬츠는 아래쪽이 아니고 발목 쪽이라고 할까요? 종아리 쪽에 스트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링을 조이면 조거 팬츠 핏과 부츠컷 핏의 중간 같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게 약간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이 느낌이 예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하면 신고 있는 신발이 잘 드러나서 저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 데일리하게 신기 좋은 적당한 굽 높이를 가지고 있는 슈즈 제품인데요. 오늘 착용한 팬츠에도 잘 어울리고 데님 팬츠 같은 캐주얼한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슈즈입니다. 무게감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오래 신어도 발이 불편하지 않아서 그 점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채색 룩이어서 가방도 무채색. 하지만 상하이와 마찬가지로 약간 광택감이 도는 소재면 좋겠다 싶어서 실버 컬러의 백을 매봤는데 이 백도 룩에 포인트를 주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귀여운 하프문 실루엣의 백인데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이 룩도 귀엽지 않나요? 뭔가 빈티지한 느낌과 함께 스포티하고 그러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주기 좋은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룩의 포인트는 팬츠지만 사실 이 팬츠는 빈티지 샵에서 구입한 거라 아쉽지만 딱히 정보는 없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엄청 큰 빈티지 샵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귀엽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커서 착용하면 딱 예쁜 로우라이즈로 연출이 되는데 요즘 이런 복서 팬츠라고 할까요? 약간 축구복 같은 팬츠가 좀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도 잘 어울리고 이게 빈티지 제품이라 가격도 엄청 저렴했었거든요. 그래서 꽤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상의로 착용한 슬리브리스도 예쁘죠. 딱 몸에 적당히 달라붙는 편안한 실루엣의 슬리브리스 제품인데 유스베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포인트로 한쪽 어깨 부분에만 작은 구멍 같은 게 뚫려 있는데 이것도 과하지 않은 적당한 포인트가 되어줘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기장감도 너무 짧지 않은 딱 반크롭 정도의 기장감이라 데일리로 착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슬리브리스예요. 이렇게 상하이만 매치하면 너무 스포티한 느낌이 강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 좀 귀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머리도 반묶음으로 묶어봤어요. 이 머리랑 룩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네요. 다음 룩도 제가 꽤 마음에 들어한 룩인데요. 사실 이 룩의 포인트는 상의로 착용한 슬리브리스보다는 팬츠입니다. 이 팬츠 진짜 너무 예쁘죠? 전 보자마자 반해서 구입한 제품인데 통이 굉장히 넓어서 사실 착용했을 때 편하지 않아요. 좀 바지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겁긴 하지만 이 와이드 팬츠 특유의 레트로한 느낌을 주기에 굉장히 좋은 팬츠고 특이하게 데님 팬츠인데도 트레이닝 팬츠처럼 이렇게 허리 쪽에 스트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빈티지 룩 같은 느낌? 컬러 자체도 딱 예쁘게 적당히 샌드 컬러로 워싱된 중간 톤의 데님 컬러라 다양한 상의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팬츠와 함께 상의로 착용한 이 슬리브리스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너웨어 느낌을 주는 슬리브리스인데요. 이 슬리브리스의 실루엣보다는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어요. 컬러가 딱 예쁜 딸기 우유 색깔인데 착용했을 때 여름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오트리 신발 신어봤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죠? 약간 나이키 범고래랑 비슷한 느낌인데 나이키 범고래보다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
주기 좋은 신발이라 저는 범고르보다 이 오트리가 더 좋더라고요. 사실 이 룩에서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상의보다는 하의인데요. 이 바지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그런 팬츠 느낌이 아니고 빈티지 샵, 그것도 약간 미국에 있는 그런 빈티지 샵에서 구입했을 법한 그런 팬츠 실루엣이라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요즘 매일같이 입고 있는 팬츠 제품이에요. 요것도 기장감이 엄청 맥시하고 통이 엄청 넓은 와이드 팬츠 제품인데 요거는 방금 전 소개한 데님 팬츠랑은 다르게 좀 소재감이 가벼운 느낌이라 착용했을 때 많이 불편하지 않고요. 이런 빈티지한 무드 좋아하신다면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두께감이 얇긴 하지만 막 엄청 얇은 편이 아니어서 사계절 내내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상의로 착용한 이 슬리브리스도 제가 요즘 꽤 좋아하는 슬리브리스인데 제가 약간 팔뚝에 살집이 있는 편인데 대신 약간 어깨가 넓은 편이라고 할까요? 어깨가 좀 그나마 약간 좀 발달된 느낌이라 이렇게 어깨 라인이 드러난 슬리브리스를 입었을 때 가장 뭔가 좀 균형 잡힌 느낌? 좀 슬림한 느낌으로 연출이 돼서 제 생각에 저는 이런 홀터넥 디자인의 슬리브리스가 제 체형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슬리브리스는 홀터넥 부분의 이 끈 부분이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착용했을 때 더더욱 슬림한 느낌으로 입기 좋더라고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컬러가 딱 예쁜 빈티지한 느낌의 약간 모카 베이지 컬러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의 컬러라 이 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데님 팬츠 같은 거랑도 잘 어울려서 요즘 좋아하는 슬리브리스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룩인데요. 마지막 룩은 슬리브리스 위에 여름용 메쉬 니트를 착용해본 룩이에요. 딱 그런지한 Y2K 룩 하면 생각나는 그런 룩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룩에서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착용한 슬리브리스보다는 팬츠입니다. 이것도 맨 처음 제가 추천드렸던 브랜드인 미니멀 페어의 메이드 제품인데 이 팬츠도 진짜 국내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실루엣이라고 할까요? 해외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아니면 해외 빈티지 샵에서나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의 팬츠예요. 일단은 애매한 로우라이즈가 아니에요. 진짜 그냥 딱 로우라이즈의 정석인 그런 핏이고요. 마찬가지로 허리에 스트링을 조여서 입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래서 Y2K한 느낌을 주기에도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팬츠에서 가장 좋았던 게 기장감이에요. 사실 요즘 로우라이즈로 나온 팬츠들이 다 기장감이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기장감이 그렇게 많이 길지도 않고 끝쪽을 스트링으로 조여서 약간 조거핏으로 착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거핏으로 착용하면 땅에 끌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착용했을 때 이국적인 느낌을 주기 좋은 팬츠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요즘에 이 팬츠도 정말 자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팬츠 위에 지금 착용한 이 메쉬 니트는 블랙업 메이드 제품인데 이 메쉬 니트도 예쁜 것 같아요. 소재도 여름 니트 소재여서 착용했을 때 그렇게 많이 덥지 않고 개인적으로 컬러가 조금 더 베이지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컬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습니다. 슈즈는 미즈노라는 브랜드의 어글리 슈즈 착용해봤는데 이게 화이트 컬러도 아니고 실버 컬러도 아니고 약간 빈티지하게 빛바랜 베이지 컬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이런 빈티지한 무드의 룩에 진짜 잘 어울려서 요즘 자주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Y2K 무드, 빈티지 무드를 한 스푼 퍽은 7가지의 룩을 모두 소개해봤는데 여러분은 제가 오늘 소개한 7가지 룩 중 어느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번 룩북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룩북은 가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